캐리어를 든 외국인들이 줄지어 건물로 들어섭니다.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신체 검사와 마약 검사, 입국 설명회가 이어집니다. 캄보디아에서 춘천까지 꼬박 하루가 걸리는 고단한 일정을 마쳤지만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3월에 진행된 1차 계절 근로자 입국 인원은 145명. 이들은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일하게 됩니다. 농민들은 일손 구할 걱정을 덜었습니다. 요즘에 진짜 계절 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져요. 바뀌는 바람에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급하게 캄보디아로 해줘서 우리 너무 고맙게. 특히 올해 농가들은 일손 걱정이 컸습니다. 지난 1월 필리핀 정부가 자국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력 송출 중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 수급에 성공했습니다. 인력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노동직업 훈련부 장관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만 최근 필리핀 인력 송출 중단에 따라 계절 근로자들의 노동 착취와 인권 문제가 떠오른 만큼 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금 휴게 시간 등 근로 조건과 폭력 숙소 조건 등에 관한 인권 침해 방지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고용주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이 쌓이면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춘천시는 영농 시기에 맞춰 다음 달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 약 160명을 추가로 지역 농가에 연계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전소연입니다.